벤츠코리아가 국내에 직접 판매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는 지난 20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직접 판매는 온오프라인에서 고객 경험을 통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통합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딜러와 고객 모두에게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츠코리아는 향후 직접 판매 비중을 높이고 딜러는 판매보다는 제품 경험에 집중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의 도매로 넘기면 딜러사가 다시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벤츠코리아가 판매를 도맡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 판매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틀 대표는 최고의 딜러는 매력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고객 경험을 구현하는 사람이라며 고객은 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틀 대표는 최근 홍해 물류 대란으로 출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 달이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한국에서 자체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 구축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황준익입니다.